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생방송 중인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꼬박 반갑습니다. 아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세요? 알죠. 누군데요? 에이 누구라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되게 유명한 모델분인데 어떻게 몰라요 제가? 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네. 아니 가로수길에서 뵀잖아요. 네 기억나요. 이아림 씨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가로수길에서 어떻게 뵀었죠? 그때도 길거리. 와 모델. 딱 봐도 모델. 오늘 이태원 가서 언니들이랑 커피도 마셨었나요? 아니요 커피 안 먹었어요. 왜 그때 안 마셨었어요? 오빠가 커피 먹자고 안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관심이 없거나 너무 부담이 되거나. 아... 너 부담이 된 거지. 이런 모델하고 내가 어떻게 커피를 먹나 해서. 오늘 어떤 룩,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너무, 아... 예. 이제 핑크. 핑크. 나는 지금 오늘 약간 감이 왔었는데 초딩 룩. 초딩 룩. 예, 초등학교 오! 3학년 소풍 룩. 피크닉 룩. 예, 우리 또 메이크업도 그렇고 발랄발랄한 지금 진짜 초등학교 3학년 같아요. 아니요. 말하면 왠지 미성년자 보호법에 걸릴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어쨌든 쇼가 끝났나요? 네, 쇼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누구랑 먹으러 가요? 저기 저 언니랑. 아, 저기 언니분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분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언니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 모델 순누리라고 합니다. 야, 역시 클라이맥스 모델. 예. 같은 에이전시 회사인데. 네. 제일 친한 언니. 제일 친한 언니고. 잘 챙겨주는 동네. 네. 그래요. 언니도 저 많이 챙겨주고. 말로만 이런지 실제로도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나요?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됐고. 아림 씨는요? 없어요. 남자친구 없는 아림 씨에게 왜? 남자 소개를 지금까지 그렇게 안 시켜준 거죠? 네, 남자가 많이 없어서. 남자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2살. 22살인데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그 정도 일을 너무 사랑한다는 건데 네. 사랑하는 일마저 무너뜨릴 남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다가온다면 나는 무너질 것 같나요? 확 잡는. 확 잡는. 네. 그 약간 유머 감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런 거지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동대문에 왔는데 어디를 먹으러 가는 걸 추천합니까? 치킨이요. 치킨? 지금 치킨 먹으러 갑니까? 네. 치킨에는 맥주인데 맥주 먹기엔 시간이 아직 이르네요. 그래서 치킨만 먹으러 갑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치킨을 먹으러 가시는 분들 치킨을 사드리고 커피를 먹으러 가시는 분들 커피를 사드리고 하고 있는데 혹시 치킨 찬스 쓰시겠습니까? 아 계산만 하고 난 나와요. 별명 아, 오늘 컨셉이 돈내 오빠예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도 존중합니다. 오늘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누리 씨, 아림 씨 안녕. 좀 자연스럽게 까였다.